우리가 진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 그냥 신공 대주님이라고 부를게. 결혼도 안 하고 하긴 했지만 본인은 억울한 점들이 되게 많았어, 살면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너무 착하고 나는 정말 악의적이고 이렇게 사는 게 없는데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혹은 내가 끼기만 하면 내가 억울한 상황이 오거나 내가 잘못 안 했던 것도 내가 잘못했다고 뭔가 변질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대. 그래서 좀 억울한 면도 있다. 그래서 내 재량껏 내 뭐라 그래야 돼? 기질껏 양껏 살지를 못했대. 그리고 화도 많아, 본인이 좀. 네, 맞아요. 억울한 거를 못 참고, 남들이 당하는 꼴도 못 봐. 맞아요. 뭔가 정의에 불타서. 그러다 보니까 행동도 좀 과하게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사주에 좀 관제가 늘 껴있는 게 있거든? 관제라는 말 아세요? 관제가 늘 껴있어서 알죠. 네. 내가 의도치 않는 관제들도 나한테 엮여갖고 내가 너무 속상한 적이 많거든? 근데 앞으로 겪을 관제도 또 있고요, 사실상. 진짜로요? 앞으로. 아,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잖아. 입만 열어도 이게 말이 씨앗이 돼서 화가 만들어져서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어이가 없게. 사건을 안 만들려고 해요, 일부러. 그쵸.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또 사람이 살면서 아무것도 안할 수가 없거든? 근데 그래서 술도 안 먹는 것도 있거든요. 잘하신 것 같아, 그런 술을 안 먹어요, 일부러. 술만 먹으면 자꾸 사건이 생겨가지고. 본인은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든 사람들이 밖에서 싸우고 있어. 난 좋은 마음으로 말려도 내가 나중에 가해자가 되고 있어. 그럴 것 같아서 요즘 그냥 다눈 피해요. 그리고 교통사고 현장에 가서 도와주고 있잖아? 그러면 갑자기 내가 또 가해자가 돼. 그러면은, 그러니까 난 억울한 상황이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 근데 이게 37 되잖아. 그러면 그게 조금은 소멸이 된다. 그리고 뭘 그렇게 몸에다가 그림을 그렸어. 어릴 때 왜 그래? 왜냐면 내 사주에 관제수가 좀 많이 껴있잖아. 그러다 보면 결국엔 사주가 세다는 소리거든? 센게 뭐냐? 남들보다 파란만장한 삶이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오는 일들이 많단 말이야. 인생에 굴곡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치? 근데 거기다가 원래 이제 문신 이런 것도 잘 새겨야 된다고 했어, 옛날에. 신가물이 있는 사람들이 영물적인 거를 그려놓거나 이러면 그런 게 씌인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귀신이 붙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본인은 가뜩이나 내 사주가 센데. 이렇게 보이는 것들, 이거는 진짜 그냥 신적인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이미지가 더 부각이 돼 보여.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근데 사주에도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 이거는 조금 본인이 어렸을 때 진짜 말 그대로 내가 그냥 어린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냥 한 실수인 듯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우려면 또 그만큼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돈과 드죠. 너무 투자를 또 많이 해야 되니까 앞으로 그거는 본인이 조금 웬만하면 조금 지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좋고요. 일안해 지금 그러면?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운동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운동 다시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 종목은 어디? 보디빌딩이에요. 선수를 작년에 이제 시합을 뛰고 이제 이쪽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걱정이 좀 많은 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진짜. 그치, 유지도 해야 유지하고 본인 되고, 뭔가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이래서, 근데 지금은 제가 원래 이게 방송 이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을 하는 방송자는 아니고 친구랑 같이 이제 엔터를 하면서 방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렉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는 역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 배분을 받고 있는데 일이 조금 잘안 풀려가지고. 그게 그 같이 하시는 분이 친구야? 동갑? 그분 오히려 본인이 예를 들어서 통화라든가 뭔가 이런 거를 했었을 때에는 사람을 좀잘 땡겨오거든? 그쵸? 그 친구보다?
근데 그 친구가 좀 말주변이 없어? 아니요, 얘 걔가 저보다 말 잘해요.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사람을 땡겨 가잖아요. 어. 근데 거기서 깨져. 거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말을 막 화려하게 해서 그 사람이 말주변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무당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말에 에너지 요점이 없어. 근데 본인은 말을 막 화려하게는 못한다? 저는 화려하게 못해요. 근데 신뢰가 느껴져. 그렇게 그냥 얘기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응. 그러면 깨져요. 근데 본인이 또 거기 앞에서 나서기가 본인 스스로 꺼려지는 거잖아, 또. 네,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왜? 보이는 이미지도 있고 항상 나는 그랬으니까 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오히려 조금 차림새를 좀 단정하게 하고 네네. 본인이 만나잖아. 네. 그러면 오히려 더 신뢰가 갈 거다. 아. 일적으로 만나는 부분에서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쓸데없는 말 안 해. 포장하는 말, 화려하는 말 붙이지도 못해. 살을 안 붙여. 맞아요. 딱 할 말만 네, 해. 할 말만 하고 말하고. 그래서 오히려 안 하려면 말고요. 하실 거면 할 거야. 이게 뻗대는 게 아니라 네네.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여. 근데 거기는 화려한 말을 너무 많이 해. 부수적인 말들을. 그러니까 오히려 신뢰가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두 분이서 의논을 좀 해가지고 네네. 본인이 좀 나가서 같이 네네. 혼자 나가지 않더라도 같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오히려 그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건 너무 다행이고 또 한편으로는 네.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서도 본인이 맑아졌어 성격 죽이고 살고 있어요 맑아졌어 쟤만 네. 보면 화를 낼 수가 없어 화를 못 내요? 그냥 어이가 없어서 화를 못 내 네, 그냥... 애가 순수한 건지 마운 건지 그냥 그게 미운 바보가 아니라 네. 내가 얘한테는 화는 진짜 못 내겠다. 얘한테는 저보다 성격이 더 드세서 드세긴 한데 네. 천진난만한 것도 있단 말이야. 아 맞아요. 생각이 안 깊은 게 아닌데 네. 가끔씩 해탈한 모습을 보여줘. 맞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갑자기 내가 화가 났더라도 네. 어이없어서 풀려. 네 맞아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어버려요. 그치. 그러면 그 기분이 안 나빠요, 순간. 그래. 그냥 그러고 넘겨요, 또. 그래서, 네. 두 분이서 결국에 본인이 센데, 네. 한없이 약한 여자 만나면 네. 본인 케어 못해, 여자가. 그럼 본인 그 센 게 더 극대화될 거야. 좀 드센 면이 있더라도 네. 반면에 해탈한 모습도 있잖아. 네, 네. 그런 걸로 본인이 위로가 되고 본인 성격이 자동적으로 죽어지면 네. 그게 또 궁합이 맞는 거거든. 네, 네. 그래서 난 예쁘게 만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자 말 들어서 나쁘게 될 건 없거든. 네. 그리고 저 친구가 네. 진짜 뭐 판단이 흐리고 네. 정말 생각 없는 친구는 아니야. 네, 맞아요. 그래서 제 말 들어도 크게 손해볼 건 없지만 동생이에요? 나이 어려? 네, 저보다 어려요. 그러니까 친구는 아니잖아. 네, 친구는 아니죠. 그래서 살아온 인생의 경험자는 네. 본인이 더 많겠지만 네. 가끔은 저분이 옳을 말을 더 할 때도 있어. 네, 맞아요. 그 말을 조금 섞어서 네. 잘 판단해갖고 네네. 들어줘요. 네, 들으려고 많이 해요. 고마운 거지, 네. 그게. 들으려고 웬만하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웃긴 게 저 친구가 내 사랑하는 오빠를 좀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바꿔주고 싶은 욕구가 있어. 내가 옆에서 케어해주면 우리 오빠는 진짜 좋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좀 나쁘게 인식이 돼 있고 뭔가 사건이 연루가 되고 막 이런 면들이 너무 아탁하고 속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여자들은 어느 누구나 모성애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 근데 나이 어리고 많고 적고 이런 게 상관이 없어. 그냥 내 남자든 그냥 그 본능으로 그 모성애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거를 본인한테 되게 많이 보여. 왜 눈물 흘리려고 그래 갑자기? 갑자기 슬퍼가지고. 북박쳐? 네. 고마운 게 많지? 그래도 나는 막 내가 뭘 해도 사랑하게 뭔가 이렇게 해주고 웃게 해주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하잖아. 네. 싸울 때도 있지. 안 싸우면 사람이 아닌 거야. 그쵸. 기계야 기계.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면에서는 참 그냥 고마워. 그리고 본인이 한편으로 의지가 되는 면도 되게 큰 것 같아. 잘 만난 것 같아. 근데 결혼까지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결혼은 좀 두 분 다 늦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 네.
맞아요. 저도 연애를 그렇죠. 좀 길게 그냥 네. 예쁘게 하시고 네. 정말 본인도 자리 잡히고 저 네. 친구도 성숙해질 때 네. 그때 결혼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쁘게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적인 부분에서는 본인이 뭔가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 주저하는 마음만 조금 네. 케어를 하시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가시면 오히려 좋게 시너지가 발휘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밖에 돌아다니면 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지 마. 그냥 경찰을 불러줘. 요즘은 그냥 그냥 신경도 무시해. 쓰지 마. 네. 그냥 그냥 내가 안전한 거에 감사해. 네. 사건 생길까 봐. 근데 또 그게 시기가 극대화되는 시기가 있단 말이야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그 항상 그래서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예민하지. 네. 약간 불안한 것도 있고 왜냐면 한번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온 그게 있어가지고. 근데 갔다 와서 내가 많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성공한 거야.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마인드도 네. 바뀌고 네. 생각하는 깊이도 네. 달라지고 그러면 갔다 온 거에. 내가 너무 그냥 감사한 거고 그로 인해서 내가 또 어떻게 살지 몰라. 근데 갔다 왔는데도 막 더 네. 똑같고 하신 분들 진짜 많거든. 네. 더 심해지신 분들도 많고 네. 그러면 솔직히 그런 분들은 이제 고쳐야 되겠지만 네. 본인은 난 아니다라고 봐. 그쵸? 네. 잘할 수 있지? 잘해야죠. 잘할 네. 수 있어요. 잘하려고 그리고 금전 운도 나쁘지 않아. 근데 돈이 안 들어오던데 요즘 계속. 뭐 이제 시작해갖고 뭘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해. 금전운이라는 건 네, 지금 네. 당장 금전운이 나쁘지 네. 않으니까 네. 걱정하지마가 아니라 네. 앞으로의 본인이 하는 거에 있어서 네. 금전이 엄청 부족해갖고 내가 금전으로 힘들진 않다는 거야.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제가 원래 이런 막 점사 이런 걸 안 믿거든요. 근데 제가 17년도인가? 아무튼 어쨌든 네, 그때 만났던 여자애가 있는데 점을 그냥 가볍게 보러 가재요. 근데 그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여자랑 헤어지면 인생 망가진다. 근데 제가 그때 한창 이제 인생 피크 찍고 있었거든요. 에이. 돈을 진짜 좀 많이 벌었어요. 가게를 할 때인데 돈을 진짜 돈을 써도 돈이 안 주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니까 그냥 가만히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 관제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년도 조심해 그러고 얘랑 헤어지면 너 돈 다 없어져 그러더라고. 그냥 가볍게 무시했거든요.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돈이 날라갔어. 그 이게 뭐라 그러지 그 동안에 지금 오갑된 뭐 그런 게 이제 다 풀어내니까 막 술 미친 듯이 먹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사건 생긴 거거든요. 그랬더니 돈 진짜 싹 나갔어요. 그동안 벌어놓은 거 그냥 다 나갔어요. 뭐하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부부 사이는 아닌데 네. 부부 사이에는 그게 많이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 네. 여자가 결혼해갖고 들어오면서 복을 네.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금전이 네. 불어나는 집도 있어. 근데 역으로 네. 잘못 만나서 금전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여자친구 때문에 본인이 돈을 번 건 아니겠지만 네. 네. 그분이 금전을 모이게끔 할 수 있는 기운의 여자였으면 네, 네. 가능성이 있지. 근데 오히려 돈이 돈을 많이 근데 돈을 그 여자한테 보이면, 뜯어갔어? 많이 뜯어갔죠. 많이 뜯어갔고 뜯어갔고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돈 번 거는 네.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내가 그 금전운이 정말 많이 들어왔을 때에 네, 네. 그 여자로 인해서 본인이 뭔가 성실하게 살았거나 열심히 살았죠. 그런 기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여자였거나 아니면 나한테 막 잔소리를 하고 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행동이 달라졌을 네. 때 그때 돈이 많이 벌릴 수도 있었지. 그때는 근데 진짜 저 하루에 4시간 잤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잖아. 네,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하루에 진짜 4시간 자가지고. 근데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네. 그 여자친구한테 억압된 게 풀리면서 술을 많이 먹고 막 살았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나가면서 돈을 끌어간 게 아니라 네. 그런 잡아주는 역할인 여자친구가 없어지면서 내가 내 살자대로 완전히 팍 터지게 살면서 네. 돈이 다 흐지부지 날아가고 내가 안 좋은 일에 연료가 된 것뿐이야. 근데 네. 그 역할 해줄 수 있는 게 또 이번에 이 여자친구가 온 거야. 자기 행동이 중요한 거네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그러니까 네. 여자든 남자든 서로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 네. 솔직히 끼리끼리 똑같은 기운으로 만나서 그렇게 살면 네. 둘 다 망가지는 건데 네.
한쪽이 조금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갖고 내가 이 네. 사람 말을 따라주고 서로 시너지 역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커플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아. 네. 그러니까 열심히 또 한 번 내가 네.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옛날처럼 막 이렇게 뭐지 이렇게 할 정도의 돈은 네. 그때만큼은 못 벌 수도 있어. 왜? 네. 그 일이 또 그렇게 돈이 들어오는 일이었어. 그렇잖아.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선 또 여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금전의 기운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돈을 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면 네. 실망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은 쉽게 나가는 거 본인이 느꼈잖아. 네. 그러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 진짜의 직업을 찾으면서 네. 그걸로 내가 오래 길게 쭉 갈 수 있게 네. 금전의 기운을 만들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크게 없고요. 네. 그냥 앞으로 조금 지금 조심하듯 네. 지금처럼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 관제도 언제까지 조심해야 돼? 그거는 사주에 껴있어. 그냥 계속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나이가 조금 지나면 네. 아무래도 그런 기운이 네. 많이 소멸은 되는데 네, 네. 아직까지는 37까지는 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아, 37까지요? 저 삼재인가요 혹시 지금? 아니 지금 삼재 아니에요. 삼재 아니에요. 이미 지나갔어. 그죠, 삼재 지나갔죠. 이미 삼재가 네. 4년 전에 지나갔지. 4년 전. 그리고 예. 4년 전, 5년 전, 네. 6년 전 그때가 삼재였지. 아. 4-5년 전. 아 맞아요. 그때 사건 생겨가지고. 아, 그때가 삼재였어. 관제수 있다 그랬는데 딱 마지막 중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중간. 그리고 언제 나왔어요? 19년도요. 19년도. 네, 그럼 갔다 온 거야. 그때 끝이었던. 네, 그때 끝났어요. 그치. 다 오니까 끝났더라고. 그러고서 이제 그 끝났던 그 해 다음에부터 네. 9년 정도는 삼재가 없어. 네. 그리고 이 9년 끝나는 시점으로 또 삼재가 있는데. 조심해야 되네요. 이 삼재를 내가 한번 그렇게 크게 겪었기 때문에 네. 이때 내가 조심히 살면 되는 거야. 아... 그리고 또 어떻게 이 9년 동안 나머지 네. 내가 어떤 위치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에 좋은 위치로 가서 그때 평안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게 겁먹지 말고 네. 그냥 지금처럼 네. 다시 열정이 생기고 있거든. 네. 의욕 있고 막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막 잘 살고 싶고 이런 욕구가 된 게 굉장히 커졌어. 네, 맞아요. 최근에 네. 그거 놓치지 말고 쭉 가요. 왜 웃어? 그냥 진짜 며칠 전에 갑자기 그게 막 불타올랐거든요. 그치. 네. 본인은 그 마음이 있어야 돈을 벌 수도 있고 뭔가 해낼 수 있거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가시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힘내요. 네. 잘할 수 있지. 됐나요? 네. 뭐 궁금한 거 없죠 이제? 네. 없어요. 네.